방송에서는 되게 막 이렇게 이런 캐릭터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는 그런 게 섹시한 거야. 이국주 씨가 이렇게 말을 했죠. 김종민 씨가 방송에서는 뭐 이런 설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참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영상 쓰기 문제,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 어리, 바리. 답이 갈렸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장미순 씨 답이 어리, 버리고요. 신경빈 씨 답은 어리, 바리예요.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책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어리바리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어리바리. 예. 책도 내신 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것도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송글송글 씨, 자신 있으세요? 어리바리?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리바리냐, 어리버리냐 정답이 뭘지 확인합니다. 어리바리입니다. 좋습니다. 어리버리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쓰시는데 어리바리하다, 어리바리가 바른 표현입니다. 송글송글 씨와 신경빈 씨가 100점씩 획득을 했습니다. 송글송글 씨, 네. 젊은 피에 힘이 있는 거죠? 있었는데 여기 네. 와서 지금 기를 다 뺏기는 것 같아서. 송글송글 씨가 또 젊은 그 패기 넘치는 게 워낙 여기까지 느껴지거든요. 매달 첫 주 토요일에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기도 했는데 수영을 사실 할 줄 몰라요. 근데 자격증이 따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도 했었고 저는 약간 도전 정신이 좀 남들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막 그럼 번지점프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번지점프도 해봤고요. 뭐 마라톤도 10km 마라톤을 몇 번씩 달성 완주를 했고요. 어머, 그러면 우리말 겨루기만 오늘 1등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 젊은 패기를 보여주셔야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KBS